지난 10일 동두천시 종합운동장에서 2015 동두천시 양주시 사랑의 김장 나눔 릴레이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사랑의 김장 나눔은 KTNG 복지재단 경기북부 복지센터의 주최로 동두천시 무한돌봄센터, 장애인 종합복지관, 노인복지관 등 5개 기관 종사자를 비롯해 장병 및 자원봉사자 등 총 20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KTNG 복지재단과 동두천시 무한돌봄센터는 2011년부터 매년 11월 동두천시 양주시 사회복지협력기관과 함께 동두천시 양주시 사랑의 김장 나눔 릴레이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날 담궈진 김장 김치는 추운 겨울을 이겨내기가 더욱 힘든 관내 저소득 가구 총 1,100세대에 1kg씩 전달될 예정입니다.